완전히 물결 절 시간 특상 라이브. 우후. 아, 골대녀를 뒤흔든 신생팀입니다. 너무 잘하죠. 잘하도 너무 잘해. FC 발라드림의 축구 선수 네 분이 잠시 본업으로 돌아오실 시간. 네네. 예예. 축구도 노래도 싹 다 발라버리시는 박기영, 민서, 경서, 서기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고 같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FC 발라드림 주장 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라드림. 네, 안녕하세요. 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서라고 합니다. 경서.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서기입니다. 박경 씨 6년 만에 컬투쇼 나오셨고요. 네. 그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뵈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축구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민서는 4년 전에 네. 2018년에 신인 발굴단이라는 코너에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처음입니다. 아, 네, 처음. 그러니까요. 저도 팬이에요, 두 분. 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싱어게인 나오는 거 잘 봤고요. 어, 네. 예, 노래 너무 좋아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짜 다 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 팬이죠 물론. 아, 저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오, 좀 많이 떨리네요 보니까. 거기 심장이 심장이 어디 오른쪽 오른쪽. 예. 그건 살이 조금 떨린 것 같아요. 와, 자 우리. 아, 0270님 문자 보내셨어요. 서기 경서 씨 골대녀에서 보면 아기 같은 얼굴인데 축구할 때는 완전 너무 멋져요. 두 분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네. 축구를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진짜? 아까 서기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오빠가 위에 있어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구기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오. 취미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의지로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데리고 나가는 오빠들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살짝 오빠를 따라다니는 동생이었어서 아. 운동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좋아지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제가 배드민턴 어릴 때 가르쳐주다가 평생을 안 쳐요. 질려가지고. 너무 시켰구나. 네, 제가 계속 주워오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켰. 아. 근데 이걸 써먹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기 씨? 어, 그러니까요. 되게 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연습시킵니까 요새도? 아,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어, 어. 더 이제 수비수 해주시고. 아버지가? 네. 아, 신났다. 네. 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격적이네요? 네, 본격적입니다. 손흥정 감독님처럼. 그러니까. 네. 경서 씨는요? 아, 저도 비슷해요. 서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서기도 초등학생 때 이제 뭐 남학생들이랑 축구하고 예,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맨날 그랬었거든요. 아~ 네, 저도 맨날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뭐 한 달 정도 동아리 축구 클럽 이런 거 잠깐 하고 아~ 그런 게 좀 축구를 계속 했네 조금씩. 네,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 어. 그분은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 그래. 네, 운동을. 근데 이런 프로그램 섭외 왔을 때 아싸 이렇게 했겠다. 근데 이게 섭외라기보다 딱 그 네, 그 발라드 신생팀을 골대녀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한 거야? 자발적으로? 네, 지원했어. 아~ 그리고 심지어 같이 오디션을 봤었어요. 오, 그랬구나. 맞습니다. 좀 예상하셨어요? 아, 올게 왔구나. 내 차례구나. 어, 아니요, 아니요. 진짜 너무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올게 왔구나 정도는 아니고 아, 이제 가봐야겠다. 이 정도. 이제 가봐야겠다. 네,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어. 그걸 대비해서 오디션을 대비해서 조금 연습을 하고 있었나요? 나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하고 조금 그냥 공도 좀 만져보고. 공을 조금 사보고. 사보고. 네. 사보고. 사보고. 네. 사보고 있어. 축구화를 살까 말까? 축구화 살까 말까. 네. 민서는요 어땠어요? 축구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사실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축알못이네요. 네, 그냥 어, 몇 명이서 하는 거였더라 정도로 정말 아예 관심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렇죠. 네, 진짜 거의 무지의 상태였는데 진짜 제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미치겠어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조기에 축구를 했는지.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네. 아, 너무 재밌어. 해봐야 이해하거든요. 이거 네. 네, 왜 미쳐 사는지. 예. 네. 올해 저기는 기영 씨는 어때요, 축구? 저는 TV를 잘 안 봐서 골대녀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었어. 예. 그 제가 봤을 땐 누가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4월 27일에 우리 상견이었는데 제가 4월 22일날 제작진들을 만났고 아, 그날 이제 거의 끌려갔죠. 이제 제발 누가 있다고 쫙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근데 기획안을 저한테 이만큼 보내주셨는데 저 골대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축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딱 보고 나서 어 이거 어 뭐 저보고 감독하라고요? 감독, 아, 감독 제안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안 보셨으면. 심지어 설마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설마 저를 선수로?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축구는 2002년 그 월드컵 레전드들 분 말고 그분들 당연히 알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11명이 하는지 그것도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죠. 네, 몰랐어요. 몰라다니까. 네. 진짜로. 와. 정말 몰랐어요. 몇 명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7, 8명이 하나 이렇게. 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친구들 7, 8명 모이면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 다 죽어요 다. 7, 8명이 하면 죽어. 할 수는 있어. 전혀 몰랐어요. 와, 네. 그랬구나. 와, 분위기 어때요? 팀 분위기는 여기? 아, 너무 발라드리면 어때요?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제작진 분들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가족 같고. 오, 진짜. 네. 너무 화목하다고. 축구를 더 즐기니까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간절히 원했던 친구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감독님이 워낙 훌륭한. 감독님이 누구시죠 지금? 김태형 감독님. 아, 김태형 감독님. 네. 아, 정말 양반이시고요. 진짜 정말 젠틀하시고. 맞아요. 이 양반이 맞아요. 이런 그런 양반 아니죠? 아예 아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인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약간 그 운동 선수와 어떤 그 약간 그 방송인의 중간쯤 계신 분이 아니라 저는 제가 축구를 접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지만 해보니까 축구는 예술이더라고요. 축구는 예술이다. 네. 4개월 만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 빨리 알아야 되니까. 축구의 역사서부터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이제는 뭐 그냥 추갈못이 아니네. 아, 이제는 뭐 거의 박사예요. 저기 딱 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당당당 보이고. 감독님이 거기 서 있어.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돼. 이게 딱. 근데 이 모든 것들 사실 저희 감독님이 아, 알려주죠. 예, 가르침이 맞아요. 너무 너무 좋으신 분. 오늘 감독님 데리고 나오시고 그랬어요. 감독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라로. 감독님. 아. 감독님. 어디 보고 계시죠? 계시는 거예요? 보라로 보고 계세요. 어디선가 보고 계시겠죠? 네. 황청 오신 줄 알고 저는. 자 이번에 오늘은 축구 아니고 가수 본업으로 오늘 돌아오셨기 때문에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이분 노래 먼저 들을게요. 서기 씨. 오늘 어떤 노래 해줄 거예요? 제가 이제 싱어게인 2에서 다 봤어요. 나는 서기 씨. 저도 다 봤어요. 그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기타로 같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이제 21살입니다. 21살인데. 9년이나 남았는데. 9년이나 남았는데. 9년 내내 부르겠다는 의지죠. 아, 맞습니다. 2002년생이에요. 와, 월드컵 때 태어났. 그 못 네, 봤겠네 그거를. 감독님이 활약하실 때 네. 태어나셨네. 그때 저는 딱 태어나고. 와. 그리고 또 1월생이어서 아마 같이 어머니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머니 응원하면서. 네. 응원하면서 이렇게. 자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파이팅. 네. 진짜 나이도 어리지만 사실 더 어려 보이지 않아요? 진짜. 네. 그냥 얼굴이 동안 얼굴이에요. 진짜 애기예요 우리 애기. 우리 막내딸.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는데 축구를 잘해, 그죠? 빨려고 조심 다니는 거예요. 몸 관리하는 거, 몸 관리. 넷, 기타도 아주 조분조분 잘 칩니다. 예. 보고 계십니다. 김태형 감독님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막내 노래합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 채.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입구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따뜻해집니다, 그죠? 노래 듣고 예.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참, 장세진 씨, 아우 애기인데 감정과 노래는 베테랑이에요. 창밖에 비가 지금 내리는데 서기 씨 노래랑 분위기가 아주 딱이네요. 오랜만에 제 귀 호강하네요. 감사해요.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서른이.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노래는. 근데 그렇게.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감정이입을 하려고 어떤,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한 거죠? 서른처럼 나는 이제 서른쯤이다. 서른쯤이다? 웃기지 마. 스물하나쯤이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노래 너무 음악이나 기타 치고 이런 음악 쪽으로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쯤에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누구한테 들려드리면 아무리 제가 혼자 되게 잘 부르는 것 같다 싶어도 남이 들었을 때는 못 부른 그런 걱정 때문에 계속 말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까지 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있었겠죠?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애들이 자꾸 마지막 곡을 저한테 너가 불러야 된다고. 전 항상 그냥 듣는 친구 중 한 명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그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딱 불렀는데 애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나가 노래해도 되겠구나. 나가 노래를 해도 되나? 나가 한번 해보려고 해. 노래를 해도 되겠구만. 마지막은 나한테 주소? 피날레는 내 것이요? 우리 때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는 그 백인의 위인 틀었거든요. 8분짜리 노래. 일단 늦게 나가려고. 예.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했구나. 조주미 씨. 어? 혹시 BTS 춤추는 그 가수인가요? 하셨네요. 아 맞습니다. 네. 와. 한전미가 엄청. I need you 춤을 췄는데. 네 와.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고 지금 방송. 아니, 저기 무대에 나가서 야 진짜 이거 그렇게 해달라고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보여드려요.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 오늘 보여주려고 야, 준비하고 진짜. 있었어요. 빨리 나와 시간 없어. 후렴부터 후렴 내 준비 틀어드릴게요. 야 이걸 이걸 보다니 야 아 어떡해. 아이니즈 BTS의 춤. 아 핸드폰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야오 좀 전에 수줍은 소녀가 만나요. 어머머머머. 오 귀여워. 야. 와. 야. 야. 아니. 소름끼쳤어. 아니 힙한데? 그냥 추는 게 아니야. 슬렁슬렁하지 않아. 그냥 제대로 쳐. 제대로 쳤는데. 아니 몸을 진짜 잘 쓰네. 야, 근데 와. 그거 아실 거야. 서른쯤엔 잘 안 될 거예요. 아, 네. 아 그런. 제가 딱 그때쯤부터 뭐가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저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안 돼요? 서른쯤을 부르면서 그 춤을 춰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돼. 와. 와, 오빠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와, 우리 와. 경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와, 와우. 경서 화이팅. 예, 예, 예. 와. 개인적으로 경서 씨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요. 예. 경서 씨 노래 잘하죠. 예. 밤하늘에 별을 따라. 아 진짜. 이 노래를 그 다르게 해석해서 부른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채널에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노래 부르고 와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말고 노래하면 돼. 나의 X에게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고
숲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늘 집에 갈 때 항상 뒤돌아보면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끼고서 꽃꽂은 네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 감사합니다. 좋다. 네. 저런 목소리 주인공인데 강시술 그렇게 날린다고요? 네네네네. 아, 문자 폭주 중입니다. 네. 1677님, 야 목소리 드리블 보소 이렇게 목소리 드리블. 이 노래가 이제 그 사랑을 했다 우리 초등 그렇죠. 완전 초등학생 난리난 노래인데 그 이후에 이 노래입니다. 맞아요. 다 네. 따라 불러요. 네. 1783 경서 초통용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떼창하는 노래입니다. 진짜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맞아요. 네. 고마워 가연님. 그러니까요. 일단 4부로 먼저 넘어가있을게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 투쇼 요라리 자 걸트쇼 4부에 불려옵니다. 키스온 라이브 골대녀 FC 발라드림의 박기영 민서 경서 서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네, 후쿡 후쿡 갑니다. 네. 정지성씨 어? 경서님이 밤하늘의 별을 부르신 그분 맞죠?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곡이 맞습니다. 리메이크해서 나온 곡이고 예 밤하늘의 별을 2020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제 귀에 한번 때려 넣어도 네. 될까요? 여기도 리버브가 있을까요? 있으면 있어요. 아, 좀 넣어줘봐요 지금 한번 마음에 드는지. 아, 네. 네. 나오죠? 밤하늘의 별을 까다.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욕 먹을 만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너무 기대했거든요. 깜짝 놀란 사람 많을 거야. 네. 막. 무슨 소리지? 목을 리버브가 이런 건가 싶었을 거예요. 이게 리버브야 이러. 네, 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한
네, 이렇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지원님께서 경선님 도박판에 돈을 따서라는 노래 아시냐고. 이거를 저 곽범 씨가 이 짓을 했잖아요. 예, 제가 그 저희 채널에서 네, 경선님 그 밤하늘의 별을 바꿔서 제가 불렀었어요. 단발머리하고 네네. 그분이에요, 얘가. 저도 리버브 주세요. 네. 그딴 거에다 리버브를 씁니까? 아 그럼요. 네, 똑같이 가야죠. 시작. 도박판에 돈을 아니 비웃 쓰시면 어떡해. 진지하게 부른 거예요, 저. 다시 하세요. 제가 그러면 가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들어보면 안 돼요? 그럼 깨지지. 안 돼. 아 도박판에 돈을 따서. 안 되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왜 도박이에요? 빨리 네네.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이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인데 네. 제가 한번 끝까지 불러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도박판에 돈을 따서 너에게 줄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 올인하니까. 우리 경사 전혀 모르는 눈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경사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 좋은 노래를 콘텐츠 네. 조회수가 또 이게 많이 나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실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밖에. 아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이 노래 너무 지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자 우리 민서 씨는요 에세이 작가가 됐네요. 맞아요.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오! 작년 11월에 발간한 에세이 제목이 네, 애정하는 사람이라는 에세이를 네, 출간했습니다. 저와 제 책과 지금 경쟁하고 있군요. 아. 저는 10월 말에 나왔는데. 아 정말요? 네. 저는 여행사 베스트에 있어요 아직. 그렇군요. 네. 저는 에세이 베스트에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들이 너무 쟁쟁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요? 아 너무 쟁쟁하네요 여기. 작가님들 특집인 것 같습니다. 와 어떤 얘기를 썼어요? 완전 솔직하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다 그냥 담았어요. 아, 네. 글 쓰니까 뭔가 느낌이 좀 좋죠.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가사도 막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가사는 못 쓰겠더라고요. 왜? 가사는 아, 노래하는 사람인데 가사를 못 쓰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안 써지게 돼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글로 많이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번 책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 박기영 씨 책, 민서 책, 김태균 책. 서점에 있어요. 서점에. 네. 서점에 있어요.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민서 씨 같은 경우는 직업이 그러면 여러 개신 작가, 가수, 네. 영화 배우도 했었어요. 네. 연기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영화 화평반점으로 첫 스크린 데뷔를 했어요. 네. 네, 아직 개봉을 못 해가지고. 개봉을 안 했어요. 네. 뭐 근데 이제 영화도 찍고 열심히 삽니다. 네. 원래 연기를 전공했어요? 아니에요. 저 실용음악, 저 완전 음악 전공. 근데 왜 어떻게 갑자기 또 연기를 해? 욕심쟁이구나. 열심히 살려보니까 예쁘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 카톡 오셨어요. 뭐라고 왔나요? FC 발라드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아, 김태형 감독님이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아기들 응원하면서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민서 씨는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나요? 아 제가 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한예슬 배우님이 불렀던 그댄 달라요라는 노래를 제가 종신 쌤이랑 같이 리메이크를 해서 월간 종신으로 다시 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요. 오늘 부를까 합니다. 네. 그댄 달라요. 민서 씨 무대로 모실게요. 오. 진짜 다재다능합니다. 예. 꾸도 하고. 저는 민서 씨 쓰고.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예. 실제로요. 예. 누가 뭐래요? 오늘 많은 분들 의심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해명 중입니다. 그냥 진짜 팬이었습니다. 예, 곽범 씨가 진짜 팬이었대요, 민서 씨.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그댄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대 나에게 그래요. 뭐라고 말하려 해도
바라보다가 건넨 평범한 인사 믿을 수 없이 날 바뀌게 한 아직은 나만의 비밀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아 고백이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기다려 그대는 너무 빨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댄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한 걸음만 더 내게 다가와줘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비교할 수 없는 눈물 그대 나를 떠나가는 상상 말없이 떠나가는 것 잡으려 잡으려고 애를 써봐도 멀어만 지 그대 꿈들이 깨어나도 힘에 겨운 그대라는 한 사람 노래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진짜 매력적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김종환님께서 말할 때 목소리랑 네, 맞아, 너무 맞아. 달라요. 헐 목소리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말할 때는 참 씩씩합니다. 그쵸. 그런데 노래할 때는 되게 우아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씩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되게 조곤조곤했어요. 노래할 때랑 비슷했어요. 축구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아마도 4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포지션 잡아야 되니까 네. 걱정하신 분이 갑자기 또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자세에 대해서 걱정하신 오인혜 씨께서 민서 씨 어깨 너무 구부정하게 하면 척추 측만증 와요 네네네 찐 걱정이에요 찐 걱정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발라드리면 팀 닥터신가요 혹시? 아유 네. 감사합니다 쭉 펴고 계셔달라고 1035님 이거 문자는 기영 씨에 대한 목격담인가요? 네. 네네요 박경님 목격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영 언니 네. 저 중학교 때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셨어요 그때도 노래 잘 부르고 춤까지 잘 추셨어서 네 그 당시 핫했던 네. 야. 뉴키즈 온더블럭보다
더 인기가 많으셨더랬죠. 야, 나이 나온다 나이 나와. 그 당시 핫했던 네 보이시한 커트 머리에 꼭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아 저도 언니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와, 중학교 오늘 같은 중학교를 다녔네. 오. 춤을 잘 췄어요? 예, 30년 전에요. 와. 네. 예. 와. 아, 지금은 못 춰요. 지금은 제가 춤꾸는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춤꾸는 지 끊었어요.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아이돌로 데뷔를 할 뻔하다가 아, 이제 그랬구나.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이제 막 그 소속사 사장님하고 정말 엄청난 대치 끝에 결국엔 춤을 안 추는 이제 뮤지션으로 데뷔를 하기로 합의를 본 이후로 춤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24년 됐으니까 24년 동안 춤을 안 춘 거죠. 아, 근데 정말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백댄서도 잠깐 했었고. 진짜? 네. 춤을 추긴 췄었어요. 예. 네. 근데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가 이대로 춤을 계속 추면 모를까. 예. 네. 진짜 아예 노래를 할게요 그냥. 그래요. 뭐 시간이 많으면 한번 어떻게든지 음악을 들어볼 텐데. 네. 아유 그냥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다음에 모셔서 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연습 좀 하고 올게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안 돼요 이게. 자 일단 노래 어떤 노래 오늘 해주실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아.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촉촉한 날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손 꼭 붙잡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노래 산책 보내드릴게요. 네, 산책. 어쿠스틱 가을. 어쿠스틱 버전이에요. 네. 가을이요, 가을. 아니, 노래를 오늘 좋은 노래 들어서 그런지 더 가을의 문턱에 싹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박기영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산책. 박수 청해 드릴까요? 오! 햇살 좋은 날에 둘이서 걷던 이 길을 걷곤 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직도 혼자일지 궁금해. 나 없이도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맘인걸.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도 여전히 바보 같은 난 온통 너의 생각뿐인데. 사랑이라는 거 참 우스워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게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지킬 수 없는 건 forever.
악기 악기. 야. 와. 예. 와, 레전드 레전드. 정말 와, 음악 참 노래 잘합니다. 와, 악기 악기. 예. 이 고음이 올라가면 이게 막 지를 뻗도 안 되고 싹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싹. 아, 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죠? 아니,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5248님. 아, 기영이 누님 덕에 대학 시절 첫사랑 추억에 잠시 빠졌네요. 역시 레전드. 노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네. 날라주셨습니다. 이거 장윤아님 문자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네. 문자 웃겨요. 손모양이 방청객 조정하는 흑마법사냐고 지금. 근데 지금 옷도 네. 까만색으로 이제 입고 네. 오시고 조명을 저희가 좀 낮췄더니 네. 약간 시커먼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뭔가 막 앞에 막 몇 번이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앞에 하니까 한지 몇 번 스르륵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손을 묶어놓으면 노래 못할 거예요. 아,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아, 9981님 경서양 아버지와 경서양 아버지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에 있어요. 아버지 닮아서 운동 신경 있어서 축구를 잘하는 듯. 아빠도 진짜, 잘하시는구나. 진짜 맞아요. 오. 아버지가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도 노래 노래도 잘하세요? 집안 중에서 제가 형제가 오빠가 있는데 어. 아빠만 노래를 못해요. 네. 아빠한테 그래서 얘기할 거는 아빠도 잘해 막 그럴 줄 알았어. 아빠만 노래 못하시고 어머니가 노래 잘하시고 엄마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받으시고 노래도 받고 네. 좋은 거 좋은 받고.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기문화 문자 1923님 서기님 아직 연애를 해본 적 없어서 사랑 노래를 못 쓴다던데 진짜예요? 너무 귀여워요 하셨네요. 네 아직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연애 경험이 없구나. 그래서 노래를 쓰려고 해도 다들 공감이 안 간다고 이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연애를 하고 싶은 네. 마음을 써봐 그럼 되지. 아, 너무 좋다. 그래. 서른쯤은 서른도 아닌데 잘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헤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막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거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뭘 할까 그거에 대해서 써봐. 그래. 알겠습니다. 아. 뭘 할지 써봐. 광고 들을게요. 예. 네. 빨리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8234님 수요일 저녁 무조건 칼퇴합니다. 남편이랑 골대녀 본방사수 하고 있어요. 전 FC 발라드림 팬이에요. 발라드 가수들의 열정적인 반전 매력 너무 좋아요. 다음 주 대망의 마지막 경기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미 경기를 하셨는데 지금 스포하는 느낌이 지금 우리 마법사님 네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예요? 아니, 아니 알려드릴 수가 의미예요? 없어서 안 돼! 무슨 의미예요? 이거 뭐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맞아요 맞아요. 경기가 너무 길었어요. 저희가 방송 나가는 건 사실 1시간 반 정도인데 저희가 그 공을 들어온 시간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필드에서 3시간 정도 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빨리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FC 발라드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석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네, FC 발라드림 매니저 곽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에러.